아, 너무 몰랐던 게 이제 죄송했어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사형장으로 가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아, 예. 저, 아, 사형장. 여기 못 가봤어요. 예, 사형장입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 사형수가 약 400명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돌아가시면 예, 근데 아마 더 훨씬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루나무가 네. 크게 지금 서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명 통곡의 미루나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 사형수 저기 당기면 내려가는 네. 레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저걸 당기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아. 아니 사형당한 이유가 그냥 내 나라 내 나라라고 외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럼요. 실제로 광복이 되고 사람들이 광복이 됐다고 받아들이기까지 며칠 걸렸대요. 그러니까 당일날 바로 막 와와 한 게 아니고 사실 35년이잖아요. 36년.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뭐 진짜? 그러면 그걸 놓치지 마.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 막, 사이에 네.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죠. 그 감각이 없는 거야. 언제 어떻게 해야 돼? 네. 아, 정말 안타까운 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게 독립이 되었던 그날 그 광복절 당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일날, 예,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만행을 저지른 거죠.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이 광복절 당일 사형. 저는 더 슬펐던 게 사실 저는 역사를 아예 몰랐어요. 요즘 이제 동네 사생활이란 거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아 너무 몰랐던 게 이제 죄송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알 마음과 네.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네.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알았어, 그래. 아이고, 그래, 그래, 알았어. 자. 사실 분노할 일에 분노하고 슬퍼할 일에 슬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감성적인 반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성적인 분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이없고 화나고 그러면서 막 미안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는 한일 관계라는 것은 이런 정말 엄청난 분노와 슬픔 속에서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에 네. 결코 우리는 차분해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구나 요즘 벌어지는 위안부, 네. 소녀상 문제, 독도 문제. 네. 민족주의 관점이 아니라 기본적인 팩트에 대한 지성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과
집단으로 살 태도가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람으로서의 도리로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 꼭 우리의 역사뿐만도 아니고 지금도 사실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역사라는 건 계속 반복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역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 독일도 옛날에 우리는 너무나 반인류적인 그런 죄를 다 저질렀는데 일반 시민들 다 히틀러를 도와준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계속 가져야 돼요.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한마디만 보태면은 제가 알기로는 히틀러도 그렇고 다 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죠. 그렇다는 것은 개개인이 깨어나야 한다는 얘기 같아요. 개개인이 어느 정도 지성인으로서 그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이제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당선이 된 여러 분들을 보면서 그 역사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다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죠. 한번 선택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역사에서 봤던 게 또 일어날 수도 있더라고요. 좀 생각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볼 때. 우리의 역사 여행이라는 것이 어떠한 하나의 사실을 알고 모르고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럼 그때 일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이게 인문학적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놀랬던 게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우에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냥 방치했거든요. 네. 서대문 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그 사용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 강점기 때보다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더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독재 정권 안에서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도 수감이 되었고요. 민주화 항쟁 당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여기에 수감되셨던 기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광복 이후에도 민주화 운동으로 수감됐던 분들이 거기서 사형 집행당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무죄로다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혁당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그러니까 유신 정권 당시 이제 유신 헌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법원 사형 판결 후 하루도 채 안 되는 18시간 만에 8명이 사형을 당한 사건입니다. 말이 안 되죠. 아니, 안 되죠. 이게 무슨 민주국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야. 이제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사형 이후 32년이 흐른 뒤 지난 2007년에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독립기념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해방 이후 40몇 년간 독립기념관이 없던 나라였어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맞습니다. 피식민지 경험을 해본 베트남 그런 데 보면은 다 해서 모든 관광객 가면 거의 필수 코스거든요. 네. 우리는 왜 그걸 40몇 년간 안 만들었을까? 그거 독립되고 나서 뭔가 제대로 뭔가 갖추기 전에 전쟁이 나고 분단이 되고 이러면서 뭐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진 게 아닐까요? 가장 다급하지 않은 이야기로 취급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80년대 아주 격동의 정치적 사건 속에 있었고 그게 더 급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게 화두가 그렇죠. 되고 잊고 지냈던 세월이 좀 길었던 거죠. 압축 성장의 어떤 빈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사실은 이런 네.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갔던 여행의 주제는 3일 운동 그 시작과 끝을 만나보였습니다. 기쁘거나 즐겁게 할 수 있는 여행지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여행지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처럼 그 아예 무지하던 사람들이 가면은 많은 걸 깨닫고 올 것 같고 저는 이걸 갔다 온 다음 날 영화를 또 봤어요. 일부러 이거에 연관이 가는 영화들을 봤었는데 확실히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귀에 들어오고 훨씬 더 그치. 깨닫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가고 싶어지는 것도 있었고 무언가 큰 거를 딱 얻어가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진 않아도 확실히 아, 잘 왔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찌익한 네. 뭔가를 깊은 울림이 네. 있어요. 2년 뒤에 우리 3.1운동 그러니까. 100주년이 됩니다. 3.1운동의 어떤 정신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가장 또 큰 의미로 와닿지만 많은 아시아권의 비폭력 이런 평화 시위 이 어떤 의미를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전파한 운동이라는 거죠. 이럴수록 우리가 좀 더 세계사 속에서 우리 한국사를 바라보고 우리 한국사를 또 세계사에 또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내일은 집에 태극기를 달겠습니다. 네. 진짜로.